이제 본격적인 서해 타이라반 낚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인천권까지 참돔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영흥도를 찾아서 경진호를 타고 자월도권으로 타이라반 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인천권은 시작이라서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좀 나오고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사이즈 좋은 참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 32m권에서 40m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수온이 냉수대가 들어왔다 지금 빠지고 있는 이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질이 예민하게 오기 때문에 바이터 놀래미냐? 지금 자월질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도 놀래미에요. 에이, 물고 있네. 놀래미입니다, 놀래미. 오늘 잡어들을 피해서 참돔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거는 계속 입질 들어오는 게 아까부터 계속 놀래미입니다, 놀래미. 아무래도 지렁이를 끼고 바닷권을 노리니까 놀래미가 많이 덤비는 것 같아요. 이따가 조금 해가 바짝 뜨면 생타이로 진행을 해서 이제 잡어들을 피해서 참돔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 뜰 때는 바닷권에 이제 참돔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렁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놀래미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렁이를 계속 써서 낚시를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참돔이 산란 시즌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지렁이를 먹으면서 바닷권에 자기의 이제 특정 구역을 잡고 바닷권에 거의 코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에요. 조가를 노리신다면 지렁이를 쓰셔야 되고 지금보다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생타이를 이용을 해서 좀 루어 낚시에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즌 초반에 참돔이 들어올 때는 바닷권에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지렁이를 이용을 해서 바닷권을 철저하게 노리셔야 됩니다. 자, 지렁이도 새로 끼고요. 또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렁이를 달고 이제 바닷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슬로우 릴링으로 오늘 공략을 해볼 거고요. 바닷권에 스테이더 하고 슬로우 릴링으로 정말 저속 한 2초에 한 바퀴, 3초에 한 바퀴의 저속 릴링으로 바닷권을 중심적으로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참돔 테니아 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티젠 시리즈를 처음 사용하는 건데 감도가 진짜 상당히 좋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랑 레전드 라인과 비교해 봐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라바를 1년 전 시즌 다 하거든요. 서해에서 쓰는 연질 타이라바 로드부터 남해권 그리고 제주권까지 모든 시즌의 타이라바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감도가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초리적인 연질로 정말 잘 빠져 있어서 이거 전천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헤드 무게가 올라가는 남해권과 제주권에서 사용하시면 그 서해에서 사용하시던 연질 로드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참돔 테니아로드 같은 경우는 초리 부분은 연질로 정말 잘 빠졌어요. 입질 액션감이라든가 감도라든가 상당히 좋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도 좀 상당히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잡어를 잡으면서 몇 번 이제 챔질을 하고 랜딩을 해봤는데 살아있을 땐 허리가 중반부까지 딱 살아있고 중반부 이상이 연질로 빠져있어서 서해는 물론 남해, 제주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80g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 로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테니아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100g까지도 달아봤는데 액션감이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천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제가 타이라바 낚시를 계속해서 즐길 거지만 올해는 이제 참돔 테니아 로드 이 로드를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서해를 시작으로 겨울 시즌 남해까지도 모든 시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로드가 반학새에서 또 하나가 출시된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티젠 참돔 테네로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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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얼었어요. 또 잡어 같은 느낌. 딱 잡어네요. 아닌데? 이 놀렘이랑 참돔이 올라올 때 좀 느낌이 비슷해요. 천천히 전동릴로 한번 올려볼게요. 올라와봐. 오오오. 놀래미? 놀래미? 뭐야? 놀래미? 자, 입질 오는 게 놀래미 같았어요, 놀래미. 또 놀래미 한 마리 나오네. 오늘 잡어가 너무 많아요. 나무는 아무래도 서해에 지금 고기들이 들어오는 시즌이에요. 놀래미부터 우럭까지 광어, 대광어까지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바다권을 노리고 지금 생미끼 지렁이가 들어가니까 잡어들이 정말 많이 됩니다. 지금 계속 놀래미 우럭 하나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전 피딩 시간 끝나면 잡어들을 피해서 생타이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렁이를 사온 거 다 쓸 때까지는 우선 지렁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렁이를 넣는 게 확률이 높아서 지렁이로 지금은 계속 해볼게요. 참돔이 물어야 되는데 왜 잡어가 계속 무니? 좀 잡어를 피하려면 생타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시즌이 애들 참돔이 활성도가 막 올라오는 시즌이 아니어서 바닷권에 있으니까 바닷권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타이를 해서 잡히긴 하는데 아무래도 생타이를 할 때 빠른 릴링에 반응을 해서 이제 위에까지 떠오르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마릿수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따 해가 좀 반짝 나고 점심 지나고 이제 수온이 좀 오르면 그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지렁이 써서 계속 바닷권 노려야 돼요. 잡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금 타이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해가 반짝 떠서 좀 밝은 계열, 오렌지 계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정조 시간 지나고 물이 살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만조에서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물이 가니까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물이 너무 안 가서 계속 잡어만 올라왔는데 이제 물이 가면 참돔이 입질할 겁니다.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플래핑 레버를 이용을 해서 전동 리트리버 하고 있어요. 속도를 1로 해서 저속으로 하고 플리핑 레버를 올린 다음에 손을 놓으면 바로 스프레 닫히면서 전동릴이 자동으로 감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전동으로 리트리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하다가 입질이 많이 뜸하고 좀 지루할 때쯤 되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있으면 오히려 일정한 속도로 계속 릴이 전동릴이 감아주니까 오히려 입질 받는 거는 이럴 때가 더 받는 게 더 많이 있거든요. 힘들 때는 이렇게 전동릴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전동릴로 정말 편하게 낚시할 수 있어요. 전동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전 되게 잘 쓰거든요. 타이즌 1호 쓸 때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루하거나 좀 나른해지거나 물이 좀 입질이 좀 뜸해지거나 하면 저는 전동 리트리버 합니다. 계속 리트리버 하면서 감아 올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런 전동기를 사용하시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기에 헤드를 바닥을 찍고 라인을 좀 풀어야 되는데 바닥 찍고 라인 풀라고 좀 대기하고 있으면 바로 입질 들어와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바닥만 찍으면 입질이 들어와. 환장하겠어. 또 뭐야. 이게 또. 참돔이야, 놀래미야. 놀래미, 놀래미. 또 놀래미입니다. 바닥만 찍으면 지금 놀래미 물어요.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지네. 아, 입질하는 거 들어오는 거 손까지 감도가 정말 좋아요. 참돔이 물면 좋은데 계속 잡음만 물어. 근데 미세하게 입질하는 것까지 손에 감도가 다 올라와요. 요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놀래미 놈. 놀래미. 왜 떨어지지도 않아. 진짜 놀래미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저 앞쪽에 선수 쪽도 하나 올라오네요. 지금 핸들을 세 바퀴 감고 내릴 때마다 1m씩 헤드가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80g, 70g 쓰는데 바닥의 직공으로 계속 찍겠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을 찍을 때마다 50cm에서 1m 정도 계속 헤드가 날아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헤드가 좀 날아가야 이제 입질받는, 참돔이 입질받는 바이트가 되게 잘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5도 이상 좀 라인이 쫙 뻗었을 때 입질받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라인이 좀 뻗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뭐 영상에도 있겠지만 바닥에 딱 직공으로 바닥 바로바로 떨어졌어요. 뭐 라인을 잡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물이 좀 오늘 덜 가는 날이어서 헤드가 좀 날르지 않았는데 지금 헤드가 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참돔 입질이 딱 잘 들어옵니다. 지금 라인도 지금 각도도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수직 수심이 지금 31m 정도 나오는데 지금 미터기 보시면 38m, 39m 지금 계속 헤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가 좀 많이 날아가 있어야 리트리버를 할 때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고 헤드가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을 때는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폭 자체가 바닥권을 노릴 때는 헤드가 좀 날라줘야 리트리버 하는 바퀴수가 똑같더라도 헤드가 그 위치하는 높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헤드가 좀 날라야 돼요. 잘 나갑니다. 지금 조류가 안 가니까 지금 라인이 옆으로 가 있잖아요. 선장님 배를 뒤로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많이 안 불어서 선장님 엔진으로 라인을 날리고 있어요. 오, 바람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배가 좀 밀려주면 선석이 더 나오거든요. 지금 딱 맞바람 부는 거 보니까 선석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물이 안 갈 때는 이렇게 바람이 좀 부어야 돼요. 내가 바람이라든지.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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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뭐네요. 네, 참이. 우와, 힘쓰는 거 봅시다.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왔어. 오.
좋은데? 우와. 드디어 한 마리 나옵니다. 오! 나왔는데? 네. 오호호호. 몸에다! 몸에다! 손 내려와! 3m! 보여! 3점 보여! 줄 감았어! 줄 감았어! 어, 줄도 감았어! 어? 됐어? 네. 됐어? 네. 됐어? 야! 아, 드디어 한 마리 나오네! 오전 내 속썩이더니 이제 줄이 딱 가기 시작하면서 바닷권에서 4바퀴째 4바퀴째에서 바로 입질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색이 상당히 물 온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입질이 너무 시원하게 들어왔거든요. 완전히 파고드는데 아, 손맛 정말 죽여졌습니다. 지금 이 참돔은요, 그 티젠 참돔 테냐를 얻어 가지고 낚아냈습니다. 아, 진짜 감도가 장난 아니에요. 허리가 좋아서 이 큰 녀석이 힘을 쓰는데 제압이 정말 제대로 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녀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맛 좋네요. 딱 오자 하나 나오네요. 오자 영흥덕공 참돔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에 영흥덕권에 참돔이 터졌다 그래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13물이고 물이 좀 느린 날입니다. 바람도 없이 물도 안 가는 상황이어서 바닥만 찍으면 계속 놀래미가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낚시를 했고요. 그러다 정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가기 시작하면서 살짝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기 시작하니까 참돔이 그제서야 이게 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어렵게 꺼내놓고 그 이후에도 땡타이도 해보고 다시 지렁이도 넣어보고 열심히 노력은 해봤으나 물이 안 가요. 바닥만 찍으면 놀래미가 올라오고 있고 놀래미랑 거의 싸우는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천 쪽에 이제 참돔 낚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릿수가 물만 잘 간다면 마릿수도 좀 상당히 나오고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상사리가 없습니다. 기본 나오면 5자 이상, 4자 이상 사이즈가 있는 덩어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손맛 보시러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아쉽게 참돔을 여러 마리는 못 보여드리고 딱 한 마리 보여드리고 낚시를 끝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해 참돔 시즌이 쭉 이어지니까요. 좀 더 좋은 시즌에 좀 더 사이즈 큰 참돔과 마릿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